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 시즌 7, 예, 조질레오 1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예, 와주신 분들, 여러분들 고맙고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700분, 아프리카 TV 300분, 예, 1000분 정도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날 방중을 했죠. 예,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 김정은이 위원장이 왜 중국을 방문했을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하나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강력 대처 지시한 이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에 자꾸 딴지를 걸고 있죠. 자유한국당과 5.18의 딜레마, 그리고 극우 진만원, 나국상한테 진짜 욕을 했어요. 지네 지지 그룹에도 욕을 먹는 나국상. 진짜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별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망.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로 잡혔어요, 여러분들. 다음 달 27일인데, 미리 제가 다 예견해 드릴게요. 제가 미리 예견해 드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시즌 7 동안, 여러분들이 시사타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정도 많이 들어요. 방송을 한 7년 하다 보면요, 정도 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신뢰하기 때문에 방송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저도 그만큼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2014년부터 했어요. 2013년은 거의 여러분들이 몰랐고, 제가 선거를 뛴 저랑 오랫동안 4, 5년 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시사타파가 선거를 중계하고 시사타파가 선거를 예측한 선거는 다 이겼어요. 이거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 주세요. 2016년 총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그다음에 2016년 전당대회, 작년에, 그러니까 뭐죠? 지방선거, 전당대회. 하여튼 제가 뛴 다섯 개의 선거는 정말로 제가 확률까지만, 어떤 예상치가 거의 적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은 저 자유한국당은 괴멸의 발판을 만들고, 2020년은 역사 속의 자유한국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저 수구 세력들을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 입으로만 문재인 지키는 그런 지지 그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그게 뭐죠? 2020년 총선의 대승이에요. 2020년 총선의 대승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고 오히려 집권 4년 차에 대통령의 의지대로 개헌과 대통령의 개혁 입법들을 착착착 수행할 수 있는 바로 대통령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아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그러면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7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되셨다라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가깝게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저런 사람은 정말 내 주위에 있었다고 하는 자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게 너무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서 7년을 따라다녔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지금 온갖 대한민국의 기득권들과 수구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야 대통령 지지율이 45%, 50%를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고 욕들을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는 자체가 저는 국민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저런 대통령, 전 세계를 다녀봐도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정말 과분할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도 저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까먹게 돼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잊어본 적이 없지만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이 많이 치유가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랑 정말 같은 말일 거예요. 마음일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버티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문재인 정권 망하라, 망하라, 망하라 저렇게 떠드는 인간들, 우리가 입으로만 지킨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조져야 돼요. 그래서 시사타파에 조질레오가 오늘부터, 예, 7년 동안 조졌지만 더 세게 조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이 조지세요. 부담은 제가 질게요. 정치적 책임,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질게요. 여러분도 마구 조지세요. 알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장관들과 지금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국무회의를 했는데, 야,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랑과 국정 운영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팀에 대해서 진짜 올해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만드는 정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보고서만 올리고, 그 성과가 보고서로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를 질책을 한 거죠. 그런 어떤 행정적인, 틀에 박혀 있는 탁상행정은 집어치우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성에서 진짜 경제가 좋아졌거나 느낄 수 있는, 응?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맨날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올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명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의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인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예, 그런 정말 국정 철학이 묻어있는 2019년 첫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번에 강조를 했어요. 정책 왜곡하는 그 가짜 뉴스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거 요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정책의 방향이나 성과를 왜곡하는 조중동과 저 경제지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중동도 문제지만 경제지라는 이름의 뒤에서 경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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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경제지가요.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신문이 돼버렸어요.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 여러분들 경제는요. 정말로 단시간에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학자가 살립니까? 그런 학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학자는 전 세계에서 초빙을 해야죠. 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 맨날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경제 연구가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인용해서 우리나라 지금 위기에 치닫고 있다. 아니, 무슨 공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는 맨날 공포심만 자극시켜. 어? 안 그래요? 얘네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 들어보세요. 아니, 경제를 단숨에 살릴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1조를, 연봉 1조를 주더라도 데리고 가야죠. 경제는 학자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와 정치는요, 심리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못된 버릇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전폭적으로 써먹고 있는 게 경제 망하고 있다, 경제 망하고 있다라고 늘 경제지와 경제지가 경제를 다뤄야지 경제지가 정책에 관여해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낙연 총리가 유튜브나 이런 그 가짜뉴스 허위정보, 제가 사실 정확한 워딩은 허위 정보가 되겠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낙연 총리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대응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사 발표가 3명이 됐죠.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그 다음에 누구죠? 한 분? 그 다음에 윤도환 국민소통 비서관. 그렇죠? 그렇죠? 이세 분이 오늘 청와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세명 중에 교체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바뀐 사람은 누구죠? 임종석 비서실장. 두 번째 나간 사람 누구죠? 한병도 정무수석. 그 다음에 윤영찬 국민소통 명칭이 뭐야? 국민소통 위원장이야? 뭐야? 수석. 국민소통 수석. 이세명 중에 임종석 실장이 경질됐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경질됐어요? 경질되지 않았죠. 임종석 실장은 명예롭게 바톤 터치를 했죠. 임종석 실장은 너무너무 잘했죠. 어떤 걸 잘했어요? 임수위조차 없는 어떤 청와대 1기 내각을 여야 할것 없이 전문가들이 봐도 무난하게 잘 이끌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병도 정무수석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죠. 그렇죠. 진짜 존재감 없었죠. 처음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떤 비리 연루에 중간에 낙마하면서 급하게 들어왔던 한병도 정무수석이고, 이거 경질성 인사라고 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제가 볼 때는 3명 중에 윤영찬은 경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윤영찬은 경질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개편 날 가짜뉴스의 단호히 대처하라는 자례는 뭐예요? 이 말 자체, 워딩 자체가 여태까지 국민소통수석이나 이런 자리가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영찬 수석은 경질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이 윤도환 MBC 기자 출신이자 그 MBC에서 논설을 주관했던 이분을 발탁한 배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 각 부처 열심히 각 부처가 일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꾸준하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치? 제가 작년에 꾸준히 어떤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꾸준히 그 얘기를 했어요. 문어봉이 무슨 대통령 너 구독 취소하고 싫어요 누르고 신고 누르고 나가 짐 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응?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청와대가 하는 일에 과거 민주당에서 우리가 2016년 그 4.13 총선 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뭐야? 자유한국당과 홍보전에서 눈에 띄게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4.13 총선을 대승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되게 많은 정책을 하고 되게 좋은 정책을 하지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는 정말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이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정말 국정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하는 건 뭐냐. 각 부처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중요 정책을 실현할 때 각 부처가 소통과 홍보 전담부 창구를 만들어라. 응? 그런 식으로 그 오늘 얘기했고 저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적극 대처 주문한 이유는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저렇게 정책을 바르게 실행하고 있고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봐요. 정부가 자기의 정책을 실현할 때 사실 국정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유시민이 나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유시민 같은 지원군이 밖에서 싸워주고 청와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싸워주면 정말 우리가 정부 부처별 대국민 소통과 정책 홍보를 강조한 것은 뭐냐? 정부 정책이 부당하게 사실이 왜곡되고 폄하되고 허위 정보가 유통되면서 유튜브라는 여러분들 이 지금 채널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과거 우리가 밤에 누가 기사 쓰고 아침 조간신문을 날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는 언론은 하면 어때요? 조간신문에 내일 아침 무슨 기사가 날까?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인터넷과 포탈과 유튜브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늦어도 이미 정부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게 다루고 가짜뉴스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는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돼 버리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방어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국정 정책에 대해서 관료 조직과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허위 정보나 그 가짜 뉴스에 엄정 주문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허위 조작 정보 여러분들 허위 조작이나 허위 정보나 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일명 찌라시들은요. 이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호받아야 될 표현의 자유나 보호받아야 될 어떤 언론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로 어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이익 집단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나쁜 사기예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저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 경제 폭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깔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 보도지들 경제지들의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공장에 최경영 기자 나왔었죠. 최경영 기자가 뉴스타파 최근에는 그러니까 KBS 해직 언론인 그 다음에 뉴스타파에 있다가 다시 복직한 기자예요. 최경영 기자가. 네, 우리 유민님 예, 어서 오시고요. 그 제가 우리나라 이 경제를 다루는 경제지들이나 언론사들의 경제 보도를 보면요,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요, 경제 보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 보수 모든 학자들이 우리나라 같이 경제 보도를 자극적으로 다루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 경제면 갖다 보세요. 어때요? 고용 절벽. 문재인 정부 경제 포기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보도는 신중해야 되고 자극적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보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공통된 사안이에요. 응?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경제보도지들이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을 하게 되면 국민들 그 독자들이나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딴 게 없어요. 공포감을 느껴요. 그렇죠?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 굉장한 사회적 효과가 국민들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경제학자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학자가 무슨 미래를 압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어떤 경제 추이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100년 전 자료를 꺼내요. 100년 전 자료를 꺼내갖고 요때 시기,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를 분석하면서 지금 현재는 100년 자료를 봤을 때 요 시기에 해당돼서 좀 있으면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요. 100년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때요? 갑자기 통계청에서 통계 지표 하나만 잘못 나와도 나라가 망했는 줄 알아요. 밖에서 보면. 나라가 망했는 줄 알고 정말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당장 IMF가 올 것 같고 이런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지들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얘네들은.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지들은요. 희한하게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꼭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 정부의 정치적으로 가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동향을 조사하면서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 망하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지들의 공통적인 한 맥락이에요.
이게 정말 이러면 어떤 나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 미국의 언론이나 선진국들의 언론의 경제지들이 경제 정책을 볼 때는요. 경제를 길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를 길게 보는 경제지들의 기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경제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좋아져요? 경제라는 게 심리라는 게 경제 내수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다음 달에 내수가 확 죽었다가 다음 달에 내수가 확 쌉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갖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제가 보면 노벨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서로 스카우트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공격하면 어떤 정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정부 경제 정책에 여러분들 위축이 되죠. 중요한 얘기해 드릴게요. 정부 경제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미시적으로 봐요. 자꾸 단기간의 지표를 갖고 자꾸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부가 크게 경제를 길게 보면서 단기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내수가 진작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선순환 구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예요. 근데 거시경제를 자꾸 경제지들이 때리게 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에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기 경제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단기 경제 정책.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정부가 만약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쫙쫙쫙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너 왜 효과 안 나오냐? 너 집권한 지 1년은 됐는데 왜 경제 효과 안 나오냐라고 자꾸 때리면 어때요? 경제 정책들이 자꾸 어떤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 부양 정책을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럼 기레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단기 정책이잖아 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장기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정책이야? 아니거든. 이런 정책을 막 깝니다. 그래갖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책을 써요. 그럼 뭐래요? 단기 정책을 정부에서 언론에 하도 비판을 하니까 정책 전환을 단기 정책을 쓰게 되면 어때요? 언론은 또다시 정부를 비판하면서 단기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기레기들과 조중동 그리고 경제지들에게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만 보고 얘 초반부터 그랬죠. 집권 1년 차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기레기들과 저 기득권들의 저항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지 저 저항에 굴복해서 저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순간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걸 걷어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빨아대는 기사를 쓰는 순간 문재인의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저렇게 비판받는 이유는 아직도 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들의 기득권들과 수구 세력들의 요구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깔 이유가 없어요. 저들의 저항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개혁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성장 미래 성장의 동력을 갖추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기득권들과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 대통령이 박근혜는 욕 안 했잖아. 박근혜가 잘해서 욕을 안 했어?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의 재물을 자기네들이 갖고 쌓아놨던 부정부패로 쌓아놨던 대한민국에서 쌓아놨던 수구 세력들의 기득권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니까 박근혜를 보호한 거야. 그렇잖아.
잘못된 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이 늘 제가 경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장 좀 소외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요. 90년대 초반에 제가 군대를 가는데 전 당연히 현역이 나왔어요. 현역이 나오면 당연히 군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집이 되게 부유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잘 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난 면제지라고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정말 1990년대, 80년대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자랑으로 부모가 재력이 있고 부모가 권력이 있어서 군대를 빠지는 걸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썩어 빠진 사회였어요.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군대를 안 간다는 아이들을 저는 정말로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썩어 빠진 사회였었어요. 부정부패를 능력으로 인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회였어요. 이제는 어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건 왜 안 갔다 왔다고, 왜 안 갔다 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과거에 저들이 부정부패로 쌓아놨던 권력과 부는 그들에겐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쌓아놨던 권력과 부는요, 부정부패로 인해서 쌓은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을 숨겨야 되는 사회가 되고 부끄러워야 되는 사회가 돼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까? 저 자유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저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로 자기네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것들을 능력으로 보는 사회, 그 정당이에요. 부정부패를 능력으로 보는 정당이 바로 제가 조질러 1회를 시작하면서 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일궈낸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는 부끄러운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부정부패는 능력이 아니라 부끄럽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왜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공격하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임종석 실장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 합격점이었죠. 유년찬 소통수석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재인 정부 1기를 장식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이거는 부족하지 않죠. 정말 부족하지 않고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게 바로 임종석 실장이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임종석 실장이나 윤영찬 수석이나 아니면 그 한병도 정무수석보다는 노영민 의원도 3선 국회의원이에요. 노영민 실장도 그리고 강기정 수석도 3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만큼 청와대가 무게감이 더 올라간 거죠. 그렇죠? 무게감이 올라갔고 이제는 청와대와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강력한 청와대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임종석 실장은 뭐 저쪽에서 뭐 친문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임종석 실장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친문이 아니었죠. 영입 인사예요. 임종석 실장은
박원순 시장과 더 가까웠던 사람이고 정무부시장을 했던 분이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서 임종석 실장을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1기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총리도 영입한 사람이지 친문 정치인이나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이 임종석 실장 그러나 노영민 그 요번에 비서실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어떻게 보면 원조 친문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문재인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눈여겨보고 끊임없이 문재인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를 끊임없이 2012년도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고 2017년도 같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청와대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당과 청와대 사이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포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들어왔다는 것은 민평당이 굉장히 반발을 할 거예요. 굉장히 민평당이 반발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이 총선이에요. 내년이 총선인데 강기정 하면 누구예요? 전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할 때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할 때 끝까지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이고 전남대 전기공학과를 나오고 오리지널 호남에서만 3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뭐냐면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여당 야당을 조율할 수 있는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평당은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올 거예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청와대까지 갔죠. 민평당 호남 의원들을 다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남 의원들 그 민평당 진짜 붕괴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렇죠? 강기정이라는 분을 보면서 가장 당황한 건 민평당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뭘 눈으로 봤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2015년에 그때 강기정 정책위의장이었어요. 정책위의장이었는데 어제도 얘기했잖아. 그때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이 하면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면 문재인 지키는 사람은 정청래, 강기정, 추미애 또 누가 있죠? 전병헌 뭐 이런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반문이라는 사람들이 강기정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강기정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기정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어차피 쟤네들은 어떤 정무수석이 오더라도 쟤네들은 조져야 되지 쟤네들은 달랠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슨 협치? 아니 무슨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DNA가 맞아야지 무슨 협치라도 하지. 아니 국적이라도 맞아야지 내가 욕을 안 할라. 국적이라도 맞아야지 무슨 정치를 여러분들 협치를 하지. 아니 한국 대 일본이 정치를 하는데 그게 국적이라도 맞아야지 무슨 협치를 하지. 국적이 다른데 무슨 협치를 해.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고 쟤네들은 일본의 국회인데 어떻게 협치가 돼. 응? 말이 안 되잖아. 저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야. 쟤네들은 조져야 돼. 그래서 조질레오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무슨 대한민국 국회에서 협치의 대상이 어떻게 일본 정당과 이거 협치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경질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요.
뭐 윤영찬 수석이 그동안 못했다 그거보다도 그동안 유튜브에 저 허위 정보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생산을 하고 정부 정책의 홍보에서 미진함을 우리가 좀 느꼈어요. 그쵸? 정말 우리가 좀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번에 윤도환 국민소통 정말 여러분들 제가 왜 기대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텔레비에서는 어디서 본 것 같아. MBC 기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출신이고요. MBC 100분 토론도 그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진짜로.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윤도환이라는 분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세요. 왜 기대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윤도환 국민소통수석과의 가장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실 네이버 부사장이라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에 올라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에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 있는지 아세요? 오너로 있던 분이기 때문에 진정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진정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는 이 윤도환 국민소통수석보다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 출신이고 논설위원은 뭐예요? 기자는 글을 쓸 때 국민의 눈높이로 쓰는 거예요. 저는 왜 기대가 되냐? 이 홍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기자는 기사를 쓸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을 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되고 중요한 건 누구냐?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이용마 기자 아시죠? 이용마 기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바로 이 윤도환 기자예요. 이용마 기자 지금 투병 암투병 하시는 분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배가 바로 윤도환 이번에 국민소통수석이에요. 그래서 언론계 MBC뿐만이 아니라 언론계에서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워서 언론과 소통을 하는 가장 적임자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얘네들이 대놓고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기사들을 근거 없이 쓰고 날조돼서 쓰고 응? 이런 거 정말 기사를 썼을 때 정말 언론계에서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윤도환 기자이자 논설위원이었고 특파원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때의 언론 환경이 제대로 정착됐다면 김제철이나 어떤 그 이런 애들 MB가 나와도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언론의 탄압이 없었고 이명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재 언론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그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분에게 기대되는 건 뭐다? 기자 출신으로서 늘 국민의 시각에서 보도를 해왔고 국민과의 소통, 신문과 방송 간의 소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 개편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강력 대처하라 주문은 어떻게 보면 국민 소통 수석의 교체는 경질성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 기자를 하고 뭐 이런 언론인 그 출신들이 다이렉트로 청와대를 가면 좀 비판을 하는데 이용마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정치권으로 옮겨간 것은
이전에 다른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게 기존에 그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그 출세 가도를 달리고 그런 모습과 윤도환 선배가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지만 그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족적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분은요, 여러분들, 정말 다들 촌지받던 뭐 기업가들한테 돈 받고 뭐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런 사람들, 그런 시절에서도 정말 촌지받지 않고 청렴결백한 기자로, 그러니까 탈탈 털어도 여러분들 먼지 하나 안 내는 사람. 윤도환 하면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기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죠? 많이 되죠? 진짜로 이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은 뭐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대응은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아셨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종석에서 노영민 그 실장으로 바톤 터치한 것은 청와대가 앞으로 강한 청와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요번에 무슨 신재민이니 김태훈이 저런 기강을 해이해지는 저런 짓거리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무게감을 높이면서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무게감을 높이면서 청와대가 강한 청와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을 교체하면서 청와대가 당정청을 진두지휘하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를 진두지휘하는 강한 청와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여러분들 1년 9개월째예요. 1년 9개월. 그쵸? 자꾸 언론에도 집권 3년 차라고 지랄들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데 쉽게 여러분들을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자꾸 집권 3년 차, 집권 3년 차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벌써 집권이 터닝 포인트를 넘어갔고 레임덕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 새끼들이. 여러분들 뭐든지 어떤 리스나 이런 거 하잖아. 뭐 비대나 뭐 공기청정기나 자동차나 5년 리스하면 여러분들 60개월이야. 그치? 니들 5년 할부하면 60개월이야. 60개월 중에 취임 1년 9개월 차면 21개월이야. 니들 할부금 60개월 중에 21개월 내면 거의 다 냈다라고 생각하냐?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냐? 응? 니들 그러면 안 돼! 60개월, 대통령 5년 임기는 60개월이야! 니들 리스해갖고, 뭐 렌탈해갖고, 5년짜리 쓰면, 니들 60개월 중에 21개월 돈 냈으면, 앞으로, 아유, 언제 60개월 내냐? 이 생각하지, 니들 벌써 거의 다 됐네라고 생각하냐?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 야, 60개월 리스 중에 너 21개월 지금, 할부금 냈다고 생각하면 많이 남았냐? 조금 남았냐? 라고 생각하세요.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응? 진짜. 어? 야, 이제 3분의 1, 3분의 1 넘긴 거야. 아직도 3분의 2가 남은 거야. 응? 어디서 약을 팔어? 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지금 어떤 주제로 얘기했죠? 청와대 인사개편과 가짜뉴스 강력 대처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한 50분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예,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네,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날 중국을 방문했어요. 청와대는 당연히 이거는 엠바고였겠죠. 당연히 청와대는 알아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중국과 북한에서 사전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지금 시진핑과 네 번째 만나는 거예요. 시진핑과 네 번째 만나는데, 3월, 5월, 6월, 중국의 시진핑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실행할 때 미국과 상의하듯이 중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도 중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 그런 것도 상의를 할수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 결국은 교류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의제가 다양하게 비핵화 문제부터 해갖고 포함시켜갖고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날 중국에 깜짝 방문을 한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회담을 앞두고 지금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 경제에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행보, 생일날 방중 행보는 첫째, 북한 인민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이 볼때 우리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을 가서 경제를 시찰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전 효과도 있고, 두 번째,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이번에 방중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게 무슨 말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을 가서 지금 하는 게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들을 시찰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뭐예요? 트럼프가 볼때 미국에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서 어떤 행보를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개방에 중점을 두고, 경제 개방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잘 사는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비핵화는 이미 트럼프에게 천명했듯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듯이, 비핵화는 의심할 거 없이 우리는 경제 개방을,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개방을 한다는 굳은 의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그쵸? 그런 걸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남북관계가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3월 방중 이후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3월 방중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월 방문, 중국과의 방문 이후에는 9월 평양회담이 이루어졌고, 과연 이번에 4차 방중 이후에는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에다가 지금 야당에게 뭘 제안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 이후에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도 뭔가 한반도 평화에서 국회가 빈손으로 뒤짐지고 있을 것은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지금 판문점 선언도 비준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러고 있는 국회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야당한테 제안해뒀거든요.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국회 연설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김태우 신재민 상임위 소집과 특검을 이야기할 때다.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니 무슨 협치를 씨발 나라가 다르는데 어떻게 협치를 하냐고. 어? 딴 얘기하잖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도 않는 인간들과 무슨 협치를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정치를 하냔 말이야. 그래서 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직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정쟁에 매몰하고 있는 저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어떤 그 회담에 있어서 좀 무게감을, 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배후에는 중국도 있고 자기네 동맹국가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그 팽팽한 어떤 그 회담에 앞서서 힘겨루기다. 예,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중국은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도 더 강화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당연히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핵심적인 거 포인트를 좀 짚어주는 것은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일단은 경제 행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메신저가 바로 담겨 있다. 그게 바로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신저다. 우리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방을 선택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해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중국과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의 그 싸움이 아닌 실리적으로 북한은 경제 개방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이제 뭔가 뭐 대답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더 원만하게 북미 정상회담이 물밑 접촉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과 5.18 그리고 99 지만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에 저렇게 반대를 하고 시간 끌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5.18이에요. 한마디로 민정당 출신인 전두환이가 자기네 전신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계보를 보면 민정당,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만들었던 신한국당 맞나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계보를 거슬러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5.18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자당 뭐 이런 진의 계보예요. 진의 계보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에서 일어났던 대국민 학살극이거든요. 그거의 진실을 밝히자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굉장히 불편한 진상규명이 되겠죠. 거기에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아직도 이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5.18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말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이런 김한원 씨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마냐가 논의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아직도 슬픈 5.18을 아직도 그 무엇도 아직 5.18은 여러분들 발포 책임자도 우리는 밝혀내지 못한 국민에게 총과 총뿌리를 들이대고 국민에게 총과 칼로 제압한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 지만원이가 참 나는 이런 애들이 어떤 진상규명의 위원으로 참가하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참가하냐 마냐가 이런 자기를 포함시켜달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진태가 뭐라 그래요. 나경원, 지만원을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해라. 지만원은 이상하거나 꼴통이 아니다. 5.18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 트럭 분량으로 복사해서 집에서 그걸 몇 분, 몇 년 동안 읽으셨다. 수십만 페이지를 한 번 읽는 데만 2년이 걸린다면서 이분보다 5.18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태와 지만원은 태극기 집회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죠. 정말 북한군이 개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만원이 지목한 그 북한군은 그 당시에 5.18 민주항쟁에 나가 있던 대학생의 사진이라고 밝혀지고 택시 운전사도 어떤 그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한테도 고소를 당하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 전두환이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박정희나 전두환이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전두환이는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정권을 총과 칼로 잡아서 국민들을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놈이 아직도 뻔뻔하게 경호를 받으면서 살고 그의 와이프 이순자는 자기 남편이 민주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권력을 창출합니까? 나는 진짜 이 뉴스를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 역사가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미 그 죄값을 치렀어야 되죠. 지만원 씨가 5.18 진상규명보고대회에서 교도소를 공격하라고 전투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던 사진은 기무사 사진첩에는 시민군이 총탄을 전관하는 장면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광주 5.18 항쟁의 북한군 개입설은요 그와 버금가는 조갑제도 부정하는 사항이에요. 조갑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저거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에요. 저는 5.18의 이 왜곡 이 5.18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광주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런 자들이 떠들고 다니고 아직도 광주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수많은 5.18의 상처를 받고 아직도 그의 가족들과 그의 어떤 자식을 잃은 부모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저렇게 전두환이나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하하고 날조하고 저거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1945년 8월 15일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토착 외구당들이 설치고 있는 거고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역사는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저는 5.18이야말로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독일의 나치 전범들은 나이가 90이 돼도 처벌받듯이 저는 우리가 정말 이 국민을 향해서 무력으로 진압했던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태우 전두환이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정치인들의 사면이었지 국민에 대한 사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웃겨요. 뭐가 웃기냐. 저런 인간들을 국민 묘지에 안장한다. 안 한다. 이게 논란의 거리입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내가 낸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군인들이 국민에게 학살을 하고 그 반란 수괴인 전두환이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국립묘지가 도대체 어떤 묘지예요 지금? 저는 전두환이는 이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전두환이는 저렇게 곱게 죽으면 안 됩니다. 전두환이는 다시 대한민국 역사의 법정 앞에 세워야 돼요. 전두환이는 정치적으로는 사면을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 역사적으로 전두환이는 사면받지 못했어요. 결혼 자유한국당의 딜레마. 그들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은 5.18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런 극우 지만원 같은 인간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드시 정의를 내세우고 바른 나라로 가려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괴멸시켜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저런 자유한국당만 없어진다면 어디 가서 국민을 학살을 하고 저런 지만원이가 설치고 저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역사의 법정 앞에서 전두환이는 이미 사형입니다. 아, 5.18 얘기할 때마다 이 뭔가 분노. 제가 그 매년 5.18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때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때 현장에서 5.18을 찍었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아직도 광주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5.18을 폄훼하려는 저런 대한민국의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게 아직도 우리는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냐. 저렇게 당당한 대통령이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괴멸시켜야 됩니다. 네, 차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 둘 다 비박이에요. 그쵸? 둘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태호도 원래는 비박이었어요. 김태호는 사실 친박이라고, 친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친이. 원래는 친이라고 보는 게 맞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 꼽히고 있어요. 의외로 김태호가 이번에 경남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많이 위협을 했어요. 많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올라갔던, 이 김태호가 주목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개파색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보시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이 나경원을 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전면에 나서면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누구를 뽑을 수는 있지만 자기네 계파의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김태호는 친이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까지 됐던 사람이고, 얘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김태호가 이제 친박 전향을 하냐면, 김태호가 여러분들 그 2014년에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해요. 2014년에 최고위원으로 입성한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박근혜가 국회에서 경제 규제 완화법 좀 제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김태우가 최고위원이었는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우리 국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그러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요. 그 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막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오르고 막 그랬던 애가 2014년에 갑자기 박근혜가 저렇게 경제정책을 통과시켜달라는데 도대체 우리 국회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때부터 친박 행보를 해요. 그다음부터 얘는 거의 친박 행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 일이 있었고, 2015년에는 어떤 행보를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유승민 그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내칠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 총선, 2016년 4.13 총선 전에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 있을 때 유승민 사퇴를 촉구하면서 나섰죠. 그때 비박임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사퇴를 촉구하고 김무성을 흔들었었던 게 바로 김태호예요. 그러나 요번에 또 지방선거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체제에서는 홍준표 당대표의 말을 듣고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친박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친박도 김태호냐 황교안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할 거예요. 김태호라는 사람은 정파색은 얕죠. 친홍과도 꺼리낌이 없고 홍준표가 공천을 줄 정도로. 그 다음에 비박계와도 꺼리낌이 없고 친박계와도 꺼리낌이 없고 그런 상태라서 현재 친박에서 밀수 있는 후보는 황교안과 김태호가 좀 좁혀지고 있어요. 물론 경선을 겹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 참여가 있어요. 국민 참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김진태가 나오면 당연히 저 태극기 부대의 응원을 받아갖고 당연히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국민 경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대표로 거머쥐는 데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박에서는 오히려 김태우나 황교안을 저울질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비박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비박계의 고민이 어떤 게 있냐? 오히려 비박계에서는 친박다운 뭐 황교안이가 차라리 나오던가 김진태가 나오던가 그러면 비박에서는 딴 사람 없죠. 비박계의 유일한 후보는 오세훈이에요, 지금. 오세훈이가 당연히 비박에서는 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친박에서 중도 인사를 내밀 경우에는 오세훈이라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중도 카드잖아.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대권 후보라는 인지도는 있지만, 친박 성향이 강한 후보가 나오면 오세훈이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저 친박이 요번에 원내대표 선거 같이 나경원 같이 친박색이 없는 애들을 대신해서 아바테로 세워갖고 오세훈과 붙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박이 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서 오히려 비박이면서 이미지가 좋고 대권 후보의 중량
감을 갖춘 인물이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박 후보들은 비박 뭐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은 오세훈으로 갈 게 뻔하고 여기 이제 친박의 선택이 남은 거죠. 황교안으로 갈 것이냐 김태우로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가 저는 등판을 할 거라고 반반인데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면 황교안이가 너무 정치 경험이 없어요. 황교안이가 너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 경험 없이 대권에 직행을 할 경우에는 반기문이나 안철수꼴 날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너무 친박색이 강하다 보면 내년 총선을 말아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 어떤 선택을 하냐 만약에 어떤 조직력이 없잖아 유일하게 믿는 게 어떤 친박 세력인데 그래갖고 지금 자유한국당 이 당대표 선거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김진표 같은 애가 되면 좋잖아 그치 우리 마음 같아서는 김진표 같은 애들 아니 김진표랜다 걔는 자유한국당 너무 애가 자유한국당 같아갖고 김진표나 김진태나 김진태 같은 애들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홍준표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비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오전 시장이 유일해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아직 입장조차 안 한 황 전 총리. 이 사람은 친박. 왜 홍준표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냐면 홍준표가 나오면 좋죠. 홍준표가 이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외연 확장의 한계를 드러냈거든요. 그쵸? 외연 확장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선거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총선에서는 홍준표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오히려 김태호를 밀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가 그 공천을 흔쾌히 받아들인 김태호. 그래갖고 친박에서도 뭐 김태호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인사고 그래서 저는 김태호 대 오세훈의 싸움이 될 것이다. 김태우나 오세훈 거기에 변수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김태우나 오세훈 거기에 플러스 황교안. 근데 황교안 내가 볼 때는 지금 친박들은 진짜 관심은 내가 볼 때는 친박 신당이거든. 내가 볼 때는 너무 친박 신당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친박 신당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건 누구냐면 조원진이야 조원진. 내가 볼 때는 조원진이는 대한애국당의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1번. 여러분 그 친박 세력들 표만 얻어도 비례대표 한두 석은 얻을 수 있거든. 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원진이가 저렇게 자유한국당 복당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아. 조원진이가 저렇게 자유한국당에 복당 안 하고 자유한국당과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저 지금 태극기 부대의 몰표만 받아도 비례대표 한두 석 뭐 세 석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가 안정적으로 대한애국당의 기호 1번 비례대표를 가지고 4선에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원진이가 노리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원진은 그쪽에서는 신이야. 그쪽에서 조원진은 신이란 말이야. 아마 재밌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개판이 돼야지.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안 되지. 그치? 정리가 잘 되면 안 돼. 홍준표도 나오고 막 그 김진태도 나오고 김진태도 진짜 지금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김진태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막
오세훈도 나오고 막 개판 싸움 나왔고 진흙탕 싸움 돼갖고 선거가 끝나도 이게 개판이 돼야 되는 그런 아주 진흙탕 선거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친박이 김태호를 밀 것이다. 친박이 김태호를 밀고 비박에서 오세훈을 밀 것이다. 여기에 황교안이가 변수인데 황교안이가 쉽게 등판을 하기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그냥 당대표를 뽑는 차원이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우리가 가장 최악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김태호나 오세훈이 되면 안 돼. 김태호나 오세훈이 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볼 때는 안 좋고 홍준표나 김진표가 되게끔 우리는 당원 가입해 빨리. 빨리 국민 참여 전부 해야 돼. 알겠죠? 김태우나 오세훈이가 되는 게 우리는 절대 좋은 게 아니야. 홍준표나 홍카콜라가 빨리빨리 떠야 돼. 홍준표나 지금 김진태가 돼야 돼, 우리는. 알겠죠? 그게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오늘 야당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야3당이 신재민 청문회 갑자기 나경원이랑 김관영이랑 민주평화당이랑 장병환, 나경원, 김관영이가 오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새끼들이 뜬금없이 신재민 청문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재민 문제는 정상적인 민주평화당이나 바른정당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는 운영위원회 청문회에서 볼수 있었거든요. 딴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이 방해하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선거제도 신재민 청문회 를 내주면서 선거제도 합의를 지금 이끌어내려고 이참 간사한 새끼들이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신재민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네가 청문회를 연다 그래도요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막아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한다. 이거는 야3당 입장에서는 지네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바른정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굉장히 절실한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정치 공세 카드가 뭐예요? 지금 신재민, 김태우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주고 서로가 윈윈하려고 정말 이거 적폐 연대죠. 제가 볼 때는 적폐 연대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이게 참나. 그리고 김태우의 폭로를 특검 추진한대요. 이거는 전국 새해부터 이거는 전국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건 받아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기가 찬 새끼들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 보세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지금 검찰에 무작위,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이 무작위로 막 고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으로 고발하고 있고요. 김태우 사건으로, 신재민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전 기재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장관, 차관 다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얘네들, 지금 김태우가 난 너무너무 이 새끼는 진짜 뻔뻔한 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지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국민권익위에 임종석, 조국, 박형철을 신고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국민권익위의 김태우가 왜 임종석, 조국,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왜 신고했냐?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에서 불이익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패 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패 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법령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얘가 공익 신고자로 남기 위해서야. 신재민이는 공익 신고자의 요건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요. 공익 제보자는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걸 제가 찾았어요. 보세요. 이 자료를 찾았는데 요걸 보니까 김태우가 왜 권익위에 신고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더라고요. 공익신고자로, 자기네들이 공익신고자로 남고 싶은 거예요. 공익제보자는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원회 등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익신고자로가 되면 일체 불이익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김태우 저런 짓거리라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청와대가 이 김태우 이런 애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4명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인사 14명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김태우 사건이나 신재민 사건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진실의 문제거든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데만 지금 치우쳐 있는 자유한국당. 그럼 자유한국당 김태우 어떤 수사관의 폭로라고 얘기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도대체 나를 세가면서 뭘 한 거예요? 그때 온 국민이 보는데 1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때 지네가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전 국민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를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은 올해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당협위원장 교체를 했잖아요.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처음에는 규모가 되게 컸대요. 처음에 한 30여 명의 어떤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비대위에서 짰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하인드 스토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말 당협위원장 배대 명단을 현역 21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을 놓고 뒷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21명에는 2016년 총선 당시 핵심 실세라고 꼽히던 의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비상대책위가 칼을 내리쳤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반면 빈손이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비대위와 조강특위에서는 21명이 아니라 대폭 인적 쇄신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14일까지만 해도 30명 이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얘기고요. 관계자들의 얘기고요. 자유한국당의 당내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막판까지 비대위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떤 사안을 빼면서 숫자가 21명으로 줄어들었냐. 첫째는 영남의 고령 다선. 이게 사실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 교체의 카드로 내걸었던 건데, 첫 번째 영남 고령 다선, 두 번째는 음주운전 경력, 세 번째는 병역비리 연료였다고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병역비리 문제는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로 확정이 어려웠다고 하고요. 매우 시간이 많이 흐른 음주운전도 동일하게 당협위원장 탈락에 넣어야 할지 원아웃부터인지 투아웃부터인지 갈등이 많았다는 게 후문이고요. 병역비리도 비슷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역비리나 음주운전 때문에 10명 이상이 어떤 당협위원장 교체에 포함되기도 했고 빠지기도
취소됐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조강특위가 아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짚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강특위가 여기에서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음주운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봐야 당대표가 바뀌고 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세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뺐다라는 게 후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웠던 문제는 영남 고령 다선 의원들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출마가 곧 당선인 TK와 PK 일부 지역을 차지한 고령의 다선 의원들을 타켓으로 뒀지만 당연하게도 고령이고 다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내 세력들이 굉장히 세겠죠. 그 다음에 반발이 엄청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수도권 한 의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령의 다선 의원은 TK나 PK에서는 날리지를 못했고 유일하게 수도권의 다선 의원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한 의원은 어떤 식으로 항의를 했냐. 왜 우리는 해당되고 저 의원은 해당이 안 되냐라면서 수도권 그 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막 이런 식으로 총선 싸우다가 결국은 총선 공천 심사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갖고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21명이었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그러니까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 자리에서 정종섭이가 날아갔어요. 정종섭이가 날아가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당협위원장은 내줬지만 정종섭 어떻게 보면 친박의 핵심 세력이었죠. 지금 대구 동구갑이거든요. 대구 동구갑 자리에서 유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직에 도전장을 내면서 20대 총선 리턴 매치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총선 당시 정종섭 의원이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자 유 전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정종섭 의원이 5.89%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고 그 이후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현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했었죠. 따라서 정종섭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만큼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합니다. 이에 정종섭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을 앞두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소속 대구시의원 동구의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대구시의원 한 명과 동구의원 한 명을 당협위원장에 응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절대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인데 동선거구 당협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정종섭 의원과 유성걸 전 의원의 세력 싸움은 총선 공천 때까지 이어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원진 의원 차기 총선 행보에 관심. 자유한국당 TK 보수 대통합에 키를 주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대표 조원진 대구 달서병의 차기 총선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원진 의원은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각종 규탄 대회를 진두지휘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킴이로 의리파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셈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지역구 관리는 소홀한 상태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복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구 달서구 병 지역을 떠나 대한애국당 비례대표 1번 순위로 나와 4선 의원 타이틀을 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가 일각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연일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를 겨냥 탈당 후 친박 신당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친박 정서를 탄 지역구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달라진 TK 민심으로 볼 때 당선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원진 씨가 아무리 저 태극기 부대나 대한애국당의 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선이라는 것은 지역선거예요.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그 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윤곽근, 예, 윤곽근이 누구예요? 윤곽근 전 고검장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곽근이 누구예요? 바로 우병우 라인으로 분리돼
좌천성 강등 인사 조치가 됐다고 스스로 사퇴를 한 윤곽근 전 대공고검장이 청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윤 전 고검장은 금년 초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건물의 분소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2020년 총선 출마 포석이라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청주 주성 중 청주고 동문들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고요.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인데요. 어떤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지난 6월 검찰을 떠났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 러브콜을 받았으나 우병우의 사람이란 꼬리표 때문에 고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발표에 이 윤곽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정치 성향상 가능성이 낮다는 게 분석이니까 민주당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데 정치 성향상 민주당은 맞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윤 전 고검장은 청주에 사무실을 내는 것은 검찰 재직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민주당도요. 예, 지금 민주당도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전부 총선 체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실 전부 이제 그러니까 2019년이 오면서 총선 체제로 당은 전환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직무 대행이 인정된 지역,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을 겸직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거나 어떤 서울시의 뭐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자리를 겸직을 할 수 있게끔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 직무 대행이 인정된 곳이 어디냐, 서울 강남갑, 서울 강서을. 서울 강서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성준, 그 다음에 강남갑에는 그 김성곤인가 서울 관악을은 정태호, 경기 시흥갑은 여러분들 백원우, 정북 익산을 이런 한병도, 그 다음에 부산 사상구 백원우 민정수석관은 시흥, 진성준은 강서울,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강남갑,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사상. 이분들이 이제 다시 지역구 재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요런 뉴스 여러분들 나중에 듣고 들으면요, 한 몇 주 있다가 이렇게 어디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고 그럴 거예요. 예, 제가 요즘 이 작전 세력들, 일명 머무뒀다 하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애들의 요즘 트윗을 한번 분석을 좀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얘네들 지금 내부 싸움 났더라고. 개판이더라고. 이정열 변호사의 문제를 갖고 파가 갈렸어. 얘네들 뭐 김어죽 뭐 이상한 팟캐스트들이 꽤 많, 지네끼들이 있나 봐. 응? 꽤 많나 봐. 이 자기네들이 지금 싸움이 났어. 지금 싸움이 나갔고, 지네끼리도,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식적인 인간들이니까.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지금. 요즘 얘네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보가 다 지금 모순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새날을 엄청 공격을 했어요. 새날을 엄청 공격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양극단 세력들 내방에서 이재명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 지금 이재명을 얘기하는 순간 민주진영은 분란이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멘붕이 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요번 청와대 인재에서 멘붕이 온 게 강기정이야. 그치? 얘네들은 문재인 대통령 위한다면서 문재인만 보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강기정을 임명한 거야. 얘네들이 강기정을 얼마나 욕했는 줄 알아?
강기정, 김희연, 새날 출연자들 얼마나 응? 씹었어. 근데 대통령이 강기정을 임명하니까 멘붕이 온 거야. 어? 할 말이 없는 거지. 어? 어? 거기에다가 유시민도 얘네들이 얼마나 깠어.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고 얘기했는데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지금 팟캐스트가 지금 모든 알릴레오가 주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 태세 전환을 하는 거야. 어? 잘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김어준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이 김어준보다 사실 유시민이라는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야. 유시민보다 김어준보다 더 파급력이 큰 유시민이 나타나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노무현 재단 후원에 가입했다 그러고 글들이 올라와? 존나 웃긴 거지. 지네가 스스로 얘기했던 것들이 완전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지금. 응? 거기에다는 이정열 변호사 문제 갖고 얘네들이 왜 싸우냐면 다 불기소 처분 났잖아. 불기소 처분 나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잘못했다 기소를 막 이런 거 갖고 지네끼리 내부에서 싸움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김어준을 반민주 세력이라 하면서 치려고 했지만 얘네들이 역부족이었잖아. 결국 얘네들은 한 줌의 똥파리 세력들에 머물렀고 문재인 파괴 세력으로 남아버리고 나 같은 원조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 같은 원조 친문 어떤 지지 어떤 성향의 방송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네들이 고립되잖아.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알릴레오가 뜨면 어떻게 돼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구독자가 몇십만이 돼버리고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노무현 재단의 후원이 늘어나겠죠.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노무현 재단 후원자가 늘어난 건 문파가 지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 새끼들 굉장히 내 눈엔 보여 이게. 당연히 노무현 재단 후원이 유시민 작가가 오고 나서 지네가 여태까지 후원 끊자라고 얘기했어도 늘어났었거든. 지네가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 그래도 노무현 재단의 후원은 늘어났었거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노무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웠냐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노무현 재단 후원 끊자는 얘기를 하던 새끼들이 갑자기 지네가 태세전환을 하면서 노무현 재단을 후원하자 그래놓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뜨면서 노무현 재단 후원도 늘었다. 그러면 지네가 뭐라 그래? 권순욱과 아이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뭐야? 문파가 지원해서 노무현 재단 후원이 늘었다. 이걸로 가는 거야.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어때? 유시민을 자기네 편은 아군인 척 끌어들여서 거기서 유시민을 지원하는 그룹들이 김어준을 치는 거지. 유시민 지지하는 그룹이 더 커 보이니까 김어준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지 지금. 그치? 존나 야비한 새끼들이야 이거. 내가 딱 보니까 딱 보이잖아. 유시민이 더 파괴력이 있어 보이니까 유시민한테 붙어서 김어준을 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예전부터 얘네들이 김어준을 반민주 세력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쟤네들이 후원 끊자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 노무현재단 후원을 끊자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는 거고 어떻게 노무현재단 후원을 끊자는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 봐요. 그래서 한 줌 재밖에 안 되는 자칭 문파라는 이 박사모와 비슷한 새끼들이, 진정한 문파들은 여기 다 남아있는데 지네들이 확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시민을 이용하는 거지. 걔네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유시민 작가가 비트코인 문제도 나가서 어디서 명쾌하게 조져버렸어? 뉴스공장에 나갔거든. 뉴스공장에 나가고 100분토론 나가갖고 사실상 비트코인 문제 굉장히 방치들을 이 정부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쯤에요.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큰 타격을 입을 문제였는데 유시민 장관이 유수 공장에 나가고 한번 얘기하고 100번 토론회에 나가고 한번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 문제를 끝냈거든. 그렇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어준과 유시민의 사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얼마 전에 무슨 문파 에이드라고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 권순욱과 아이들 팬미팅이잖아. 권순욱과 아이들 팬미팅 해놓고 그게 무슨 문파야? 거기 문파 국회의원들 누가 있었어? 김진표밖에 더 있었어? 김진표가 문파야? 언제부터? 문재인 영입인사 누가 있었어 거기? 아무도 없잖아. 얘네들이 지금 노르는 거 뭐냐? 유시민을 끌어들여서 그동안 유시민에서 악담을 퍼붓던 새끼들이 예? 유시민을 끌어들여서 자, 그 세력을 마치 유시민의 알릴레오나 농민재단이 흥하는 게 문파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김어준을 치기 위한 꼼수다. 정말 난 살다 살다 7년차 방송을 하면서 진표살이라는 말도 작년에 처음 들었고 개혁진표라는 얘기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개혁진표라는 소리는 대가리 털라고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제 방송을 조금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 총선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문희상이랑 김진표예요. 예전부터 제 방송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문희상,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은 몸은 더불어민주당인데 하는 짓은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인물들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이간계가 있다. 유시민과 김어준을 갈라치기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후원 증가와 노무현재단의 구독 증가가 문파가 밀어서일 것이다. 걔네들이 유일한 명분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쟤네들 지금 거의 지네끼리 안에 싸움 났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정렬 변호사 문제 갖고 변호사비가 비쌌니 싼니 기소도 못했니 했니 그러면서 어떤 팟캐스트들 뭐 자유경제원 출신들이 나와갖고 떠들고 앉아있고 걔네들 팟캐스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파라고 하는 자칭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의 팟캐스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삼성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 삼성은 욕하지 않아요. 오로지 민주노총만 까요. 민주노총만 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내가 볼 때 너무 웃기더라고 얘네들. 노무현재단 후원 끊고 민주당 민주당 당비 줄이라고 뭐 1,000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권리당원은 지네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당비 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놈들이 이제 와갖고 노무현재단 그 후원하자 그러고 너무 웃기죠. 찌라시 얘긴데 이건 찌라시예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소리까지 들렸냐면 이번에 청와대 인사에 그 누구지?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인가? 거기에 이건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냥 카더라. 전해철이가 권순욱이를 추천을 했대. 카더라. 썰이에요, 썰. 추천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잘랐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 이건 카더라. 근거는 없는데 그런 소리도 들었어,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청와대에서 잘랐다는 소리도 있고. 진짜 코미디지. 그래서 김진표가 느닷없이 총리 나간다는 소리가 왜 나오겠어? 김진표가 무슨 총리야?
김준표 총리 소리 나오잖아. 지네끼리. 예. 기가 차지. 예. 걔네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댓글 부대랑 싸우고, 우리는 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저런 수구 세력들, 적폐 세력들과 싸울 때 걔네들은 누구랑 싸워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싸우고 민주당 의원들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네이버에 댓글 저 댓글단들 가짜 뉴스랑 싸울 때 쟤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싸우고 김어준을 민주진영의 반민주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총리 제안이 오면 한다고 했다고요? 그게 그거지. 지네 세력이 막강한 걸 보여야지. 혹시나 해서 개혁준표 김준표입니다. 은퇴하셔요. 예. 무슨 국민총리를 노리세요. 은퇴하세요. 예. 은퇴하실 때 됐잖아. 넘었잖아. 그만 두 얼굴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여러분들 그 진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그냥 유시민 그리고 노무현재단 얘네들이 빨아대는 게 아니다. 알겠죠? 유시민 노무현재단을 그냥 후원한다 그러고 하고 빨아대는 게 아니다. 결국은 김어준을 치기 위한 꼼수다. 자기네들이 문파, 지네가 자칭 문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뭉치면 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네들은 한 줌의 재야. 유시민과 아까 그거는 아마 그건 썰이지.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얘네들이 김어준을 아무리 뭐 털보니 김어죽이니 뭐 권순우기가 얘기하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주진우는 얼마 받고 김제동은 얼마 받고 김어준은 얼마 받는데 뭐 욕하면서 나는 400이 뭐야? 뭐 했는데 400이라 봐도. 그러니까 자기랑 김어준을 동급으로 보고 자기랑 주진우를 동급으로 봐. 내가 보면 굉장히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 같아. 야, 구독자 5만이나 좀 넘겨보고 해라. 혹은 날 3만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 야, 나 유튜브 방송 이제 5개월째 하는데 5만 넘었어. 어? 니들 뭐 2017년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해갖고 나는 쟤네들이 문파라는 이름 쓰는 것도 너무나 웃겨. 쟤네가 무슨 문파야. 어? 안 그래요? 지금 모두가 민주 세력은 전부 친문이지 무슨 거기서 지네가 문파야. 그냥 아이큐슨 같아. 탈출하는 것도 아직도 저 탈출 못한 애들은요 그냥 불쌍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예의주시할 게 뭐냐면요 쟤네들 제가 오래 못 가요. 쟤네들 총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 지네가 마치 무슨 힘있는 척 하면서 위력을 떨치려고 하는데요 쟤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지자들은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이끄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돕는 일이잖아요. 민주당 말아먹는 짓거리를 하는데 저기서 점점점 정신 차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쟤네들의 확장력이 있을까요? 어? 그렇잖아요. 쟤네들은요. 지네끼리 앞으로 선동하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것들이요. 총선이 다가오면 지지층이 결집해요. 총선이 다가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지층 결집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현상인데, 쟤네들은 지네가 총선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지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꼭 공천을 받게끔 하고, 지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 하고, 지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청와대에 입각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쟤네들이 미는 사람들은 어디서 밀어요? 절벽에서 밀어요. 다 떨어져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비상식이라 그래도 쟤네들은 무조건 이재명을 욕하면 전부 문파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이재명을 욕하면 문파가 됩니까? 어? 쟤네들은 남경필도 그렇게 따지면 문파야. 김영환이도 간영환이래. 기가 막힌 현상이지.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 쟤네들이 미는 사람 중에 어? 누가 됐어요? 어? 쟤네들이 미는 사람, 그걸 눈치 깐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어? 김영환이를 간영환이래. 기가 막히잖아. 쟤네들은 그냥 이재명만 욕하면 문파야. 지네 편이야. 어? 남경필 찍으라 그럴 때부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잖아. 그때 내가, 아니,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쏠려갔던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쟤네들 좀 있으면 지네끼리 개싸움 날 것이다. 그 개싸움 중에서는 후원금도 터질 것이다. 쟤네들 여기저기서 문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징징거리고 어렵다고 해갖고 엄청난 후원금 거뒀잖아요. 쟤네들 후원금도 터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네끼리 여러 가지 팟캐스트가 있다가 서로 잘났다고 지금 지네끼리 막 떠들고 있잖아.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쟤네들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들 트위터 한번 가서 보세요. 벌써 지네끼리 싸움 나갖고 무슨 팟캐스트 대 무슨 팟캐스트 이렇게 이정열이 놓고 싸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니 트윗을 보라고 트윗 보라고. 왜 그러면 정체성이 맞지 않는 새끼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문파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정체성이 다른 인간들이 모여갖고 여러분들 쟤네들은 진짜 결국 돈 싸움이에요. 쟤네들은 지네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네가 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이 순수한 지지자들을 꼬드겨갖고 결국 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쟤네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그래서 쟤네들이 태세 전환하려고 지금 유시민을 끌어들인 거예요. 어? 알겠죠? 쟤네들은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 내가 예상한다. 쟤네들은 이번에 재보궐선거 전에 당대표 쓰러뜨리려고 첫 번째 작전 걸다가 지네끼리 싸움 붙을 놈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 쟤네들 얼마나 웃긴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쟤네들 지네끼리 벌써 싸움 났어. 여러분들 한번 쳐다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